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즘 베트남 힙합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래퍼 세븐티나잇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동안 세븐티나잇이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베트남 힙합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모은 것 같아요. 영상 조회수도 보고 지금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핫한 래퍼들의 막 샤라웃도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. 저도 한국에서 베트남 래퍼가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자신의 그 신체적인 핸디캡을 또 보여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죠. 그리고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래퍼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극을 받았고 또 용기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멈추지 않네요. 세븐티나잇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의 제목 바바이 다이나이?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제목부터 가사까지 그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는데 진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한번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귀에 꽂히는 트랙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. 세븐티나잇의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찍었을 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. 아, 이 래퍼 약간 베트남의 NLE 차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전 NLE 차파의 플로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퍼포먼스도 보면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그리고 플로우가 상당히 하드하잖아요. 그러면서도 되게 경쾌감 있고 타격감 있는 플로우를 들려주는 래퍼가 NLE 차파인데 약간 세븐티나잇의 플로우를 들었을 때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세븐티나잇의 바바이 데이나잇? 37 데이나잇? 뭐 어찌됐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Ah, 이 가사부터도 난 좀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. 워낙 그 베트남에는 랩 가사에 보면 뭔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. 아, 경쾌하다. 트랙을 일단 자신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비트를 잘 뽑아요. 비트 초이스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.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를 알고 어떤 비트에다가 내가 플로우를 뱉어야 잘하는지를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. 오우. 근데 곡이 굉장히 좀 재치 있는 느낌이 많이 나죠? 지난 영상들이 막 좀 삶의 애환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한국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했다면 요번부터는 진짜 막 턴업 되는 그런 비트를 갖고 온 것 같아. 근데 진짜 한국이라는 배경 아래 영상을 되게 맛깔나게 잘 찍는 것 같아. 플로우가 뭐라 그래야 되지?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플로우 같다고 해야 될까요? 되게 꽂히네 이 곡에서는. 익살스러운 모먼트들이 많네요.
아, 곡은 진짜 좋다. 오. 마치 한국과 베트남을 두 곳을 동시 촬영한 영상 같아. 오. 어? 저 모자. 어, 나 저 모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저게 무슨 모자냐? 어, 한국의 프로야구팀 모자입니다. 인천을 연고로 한 SK 와이번즈의 모자거든요. 지금은 이제 SSG 랜더스라는 이름으로 인수를 한 회사 이름으로 이제 팀명이 바뀌었는데, 와, 저거 저 모자를 쓰고 있네. 와, 내 눈이 왔다면 저거 SK 와이번즈 모자야. 오. 이 친구 플로우도 좋다. 다 래퍼들이 하나같이 플로우들이 되게 재치있는 느낌들이 많네요. 근데 뭔가 내가 무슨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곡에 연관된 게 술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해요. 좀 로컬 바이브도 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. 이거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야 되지? 바바이 바바이 모 바바이 바바이 모 하면서 이게 되게 꽂히더라고. 저 이거 영상을 계속 보는 내내 야, 훅 진짜 잘 짰다. 여러분들, 이게 요즘 힙합의 트렌드는 훅을 잘 만들어야 돼요. 훅이 진짜 중요해. 훅에서 이 곡에 그 생사가 달려 있어. 그 한국에 그냥 평범한 어떤 동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되게 잘 만들어. 사실 한국 래퍼가 저런 배경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면 되게 평범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베트남 래퍼가 한국에서 저렇게 찍으니까 좀 느낌이 색다른 분위기가 있지. 좀 놀라운 거는 그 세븐틴나잇의 유튜브 계정이 아니고 이분들 크루 같은데 37 사운드? 여기 계정에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영상이 올라온지를 전 몰랐다가 조금 하루 뒤에 알았어요. 세븐틴나잇의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좀 하이톤에 약간 내리꽂는 플로우라서, 뭔가 벌의 그 독침처럼 이렇게 탁 내리꽂는 플로우라서 좀 활동적인 그런 트랙들이 좀 어울릴 것 같아. 차분한 트랙들보다는. 그래서 본인의 잘 맞는 비트를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, 이대로만 가면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. 베트남 힙합에 금이 환향해서 돌아가는 날이 이제 좀 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제가 뭐 외국인이라서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꽤나 많은 베트남 힙합 반응 영상을 찍었잖아요. 다른 베트남 래퍼들의 음악들과 이렇게 막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래퍼의 재능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리고 세븐틴나잇에게는 다른 래퍼들에게는 없는 서사가 있잖아. 라이프 스토리가 있잖아. 이게 오히려 나중에 이 래퍼가 베트남에서 유명한 랩스타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. 원래 랩스타라는 사람들은 역경과 슬픔과 고난을 딛고 정상에 올라서는 랩스타한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나름이거든. 진짜 허스라는 모습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됐고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